따란.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즘에는 노트10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블릿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죠. 재료가 없어도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니스의 스마트 팔레트라는 디지털 미술 장난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 팔레트는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이 있어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선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무선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무선 제품을 한번 패키지를 뜯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이렇게 단촐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무선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서 같은데, 요거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터치펜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감같이 이렇게 단순한 버튼이지만은 물감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는 화면이 큰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몇 가지 준비할 게 필요해요. 먼저, 무선이기 때문에 건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전용 앱을 설치해야 돼요. 스마트 팔레트 전용 앱. 당연히 요거는 색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우개예요. 브러쉬 크기 조절 버튼이고요. 홈 버튼, 저장을 할수 있는 버튼이고 공유를 할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온오프가 있는데 온은 안 눌렀네요. 이렇게 첫 화면에는 굉장히 멋진 고전 명화들이 이렇게 와 클릭을 하면은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피리 부는 소년.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서 한번 그리기 전에 요 옆에 있는 것도 다양하니까 자, 요거는 카메라. 이거는 직접 사진을 찍을 수가 있네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스케치 효과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한 것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채색을 해도 되겠죠? 팔레트가 그려졌어요. 와, 자, 뒤로 가기.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또 뭘까요? 캔버스 바로 와서 채색을 할 수도 있겠고, 도안이 있어요. 이렇게 채색을 컬러링 할수 있는 도안. 동물. 동물을 이렇게 채색을 할 건가? ABC는 사람의 몸이 많이 나왔네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헤드가 어떤 건지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그릴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까지 할수 있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요, 진짜?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기 채색을 할수 있는 것들이.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애완동물까지 있고, 공룡까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 고전 작품 중에서 한번 채색을 해보겠는데, 제 인물은 많이 그리니까, 인물 대신에 풍경을 한번 그려봅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채색을 하면은 터치펜 가지고 그릴 수 있지만은 손가락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펜 그리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문대다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즉 손가락과 터치펜만 될까? 과연 애플펜슬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크게 키워서 한번 채색을 막 해봅시다. 막 그냥 해. 이 색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혼합하려면은 이홈 버튼을 누르면은 색상 섞기 시작.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섞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섞인 거예요.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 공유를 하고 싶다. 뭐 이미지 저장도 있고, 뭐 에어드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톡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톡.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난 보내겠다. 오늘 나한테 보내봅시다. 이렇게 확인 바로 왔죠. 와, 고흐가 그린 작품을 제가 이렇게 채색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이쁘죠? 유선도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구성이 비슷한데요. 기기하고 터치펜하고 젠더가 하나 있어요.
노트 9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뒤집어 보면 아까는 무선이었는데 지금은 유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여기 마이크로 5핀이에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바로 꽂을 수가 없겠죠. C타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커넥터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합쳐가지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스마트 팔레트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성은 거의 다 마찬가지 똑같이 있어요. 알파카. 어우, 너무 귀엽네요. 노트 스마트폰은 자체적으로 S펜이 달려있죠. 너무 귀여워. 귀엽게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너무나 쉽죠? 자, 애기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간편하게 사용하기에 괜찮아 보이죠? 뭐 물론 이제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이패드나 전문가용 타블렛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우리 애기들이 채색을 막 다루면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스마트 팔레트는 가격대도 2-3만 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굴러다니면서 막 다루기에 좋은 미술 도구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